고용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오, 신기해. 뭐라고 들은 거야? 좋은 추천은 아니겠는데.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럼요. 막 욕을 해요? 외교관들은 북한에서는 이거 일반 사람들하고 갈라놓습니다. 농촌 지원 같은 거 나가도 네. 농장하러 갈라놓거든요. 근데 거기서 있던데 고용환 선생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오, 뭐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가서 TV에 너무 많이 나오신다고. TV에 너무 많이 나오신다고. 방송인으로. 하죠. 하죠. 근데 뭐 이 프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편집해서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뭐라고 막 악질적으로. 악질적으로. 예. 악랄하게. 악랄하게. 공학을 만들어서. 그럼 그 당시에 들으면 어떻게 들리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아, 그는 탈북이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우선 인식이 반역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다고 뭐 나한테도 이런 일이 차려질까 뭐 이런 생각을 꿈에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여기 오게 됐네요 제가 여기 오게 됐네요 반역자 아, 진짜래 우리 육국에서 육국이 반동국인가 봐 한국에서 유현우 대사도 육국 출신이에요 트위터 대사가 진짜 그 유현우 대리대사도 와서 그랬어요 어이구 진짜 반동 소리 많이 했는데 반역자라고 니들 여기 와서 봤다고 다 같은 육국 반동국가 반동 출신들입니다 게으려서 사실은 이 제3세계 국가의 외교관들이 좀 엘리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북한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김정일, 김정은 입장에서는 육국에 있는 외교관들은 사실 북한 외교관 중에서도 당성도 더 높고 더 공부도 잘하고 더 똘똘한 엘리트들을 육국에 배치해놨더니 퇴출한 거라 더 뼈아픈 거죠. 와서 육국 회식 한번 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국에서 회식을 한번 하려고요. 네. 근데 김정은이나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해한 상황인 게 사실 이제 고위 공무원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그 탈북 러시가 이루어진다는 건 이건 사실 정권의 어떤 위기로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이게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점점 가속화될 거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탈북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더 많은 탈출을 결심하는 외교관이 늘어날 거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기폭제 역할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해외 공관들을 철수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예. 지도 한번 보시죠. 자, 기존 북한의 해외 공관은 총 53개였습니다. 보시면은 뭐 멕시코, 쿠바, 뉴욕에도 북한 공관이 있고요. 유럽 대륙에서는 뭐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에도 있고 뭐 이집트, 남아공 등에도 북한 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 10월에 우간다, 앙골라, 스페인, 네팔 4개국 대사관이 철수했어요. 그리고 기니, 세네갈, 방글라데시까지 총 7개국에서 북한의 공관이 철수해서 지금은 46개만 남은 상황입니다. 와. 아니 북한이 해외 공관 철수하는 거하고 사실 이 북한 외교관들의 그 탈북 러시아하고 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제 외국에 나가면 북한에 있을 때 월급 주는 게 북한에서는 대사 외교 외무성이라 그래도 돈을 내화로 줘요. 근데 대사관에 나가면 외화로 주잖아요. 월급을. 그렇죠. 그리고 대사관에 나가면 돈 벌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외교관 면세품 팔아먹기도 하고 술 먹지 못하는 나라에다 술 팔아먹기도 재미나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는데 북한에 이렇게 소환돼서 뭐 축소해서 들어간다 대사관을 없앤다 이러면 돈벌이 자체가 안 되거니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나올 때 돈을 쓰면서 나왔는데 아직 그 플러스가 안 되는데 말도 안 할 대로 돈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들어가면 또 야, 너 나가서 2, 3년 있었는데 왜 인사를 안 해? 이런 것도 그치. 있고 그러니까 북한 외교관들이 현지를 탈출하는 거죠. 네, 사실 뭐 한 나라 외교관이나 대사 특히 탈출한다는 건 그 나라 망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고영환 선생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외교관들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망명을 했고 고위관료 탈북 중 그거는 이제 2024년 작년에 그 통일부에서 발표한 그런 북한 인권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2017년까지 평양시 출신이 한 3%였는데 5년 사이에 한 11%로 늘었다. 평양시가 그래도 성분이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보러금도 줍니다. 거의 정보를 제공하고 하면 하는데 그 이제 인원도 계속 늘고 있고요. 2022년에는 한 64명 정도 된다. 오늘 이만갑에서는요
북한의 최고 엘리트, 우리 고향원 스님처럼 이 외교관이었던 분, 그리고 또 김광진 센터장님, 그리고 한진명 전 외교관까지 모시고 북한의 고위직들, 특히 외교관들의 탈출, 왜 이렇게 많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빵빵하다. 일단은 뭐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한진명 선생님에게 좀 여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죠. 그 북한에서 이제 그 고위 관리들, 특히나 이제 외교관이라고 하면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당성뿐만이 아니라 대우에 있어서도 그랬을 텐데 어떤 결심을 하시고 어떤 계기로 이제 탈북을 하시게 된 건지 제일 궁금하거든요. 제가 제일 탈북하게 된 계기는 그 숙청을 피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딱 나가자마자 장성택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2월 달에. 일어났는데 저희 집안이 좀 그 장성택 그 가문하고 좀 가까운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을 보면 장성택이 원래 좀 북한 노동당 청년사업부 했고요. 그러니까 최영희가 중앙사라청 위원장을 한 거예요. 그 밑에 같이 한 줄에서 금송학원이나 금송중학교가 있습니다. 네, 금송. 그 교장이 이제 삼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한 순이다니까 소위서 제가 듣기도 고려텔 만장 가서 매일 숨어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세 명에서. 친해가지고. 근데 삼촌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장성택이 할 때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착 올라갔을 때인데 난 그 사람이 잘 나갈 줄 알고 거기다 줄을 댔죠. 편지를 쓴 거예요. 아이고 줄 댈 때는 건강도 야, 봐야 돼. 삼촌이 돌아가셨으니까 와서 좀 참석해달라. 예. 그래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의 반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북한 정보위성 권멸주가 들어온 거예요. 하고 베트남으로? 예. 그러니까 그때 말 들어보니까 지급을 내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남아의 한조, 무슨 뭐 유럽의 한조 이렇게 쭉 파견인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뭐라 하나 자체 비판서 쓰고 자수. 자수하라고 그러거든요. 뭘 땅. 장성택이랑. 그러니까 자수할 게 찾는 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뭘 자수하지. 주관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렇게 뭘 이렇게 콕 집어서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모르는 부람도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잘못 고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고르다가 뭐 어떤 사람은 뭐 TV를 봤다 그러고 주지국 TV도 못 보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대사관 안에 들어가서 우리 소기관도 하나 걸릴 텐데 한국 드라마를 대사관 안에서 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전대표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 이게 보거든요. 네. 히스토리 뒤지거든요. 이게 보고 정치적으로 걸리지 않는 교람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배트배 1이나 배트배 2 TV를 봤다. 아니, 그 박사님 그 자체 비판서라는 거는 없는 것 같은 일종의 책을 하나 좁힌 종이 딱 내놓고 자수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장성택과 어느 정도로 연관이 돼 있는지 그거를 네가 생각해서 다 쓰라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돈은 이게 얼마 벌고 자체 비판서라고 할 수도 있고 자수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삼촌이 장성택 부장하고 같이 술을 먹을 정도니까 딱 타겟을 정해놓고 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는지 우선 보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혹시 그 나오다가 다른 사람도 불러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다 보면 쓰다 보면 아 이거 이 사람하고 같이 뭐 사실 장성택 부장에 대해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다. 그럼 또 그 사람 또 붙잡아놓고 또 자수서 씌우고 이런 것들 하는 건데 사실은 그냥 사돈의 발천에 자기 친구까지 샅샅이 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연좌제잖아요, 연좌제요. 그러니까 연좌제가 정말로 미개한 제도입니다. 이걸 북한이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연좌제를 너무 우리 쉽게 접하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연좌제가 뭐냐면 간단하게 삼족을 면한다고 하잖아요. 삼족이 뭔지 아세요? 삼족. 아버지. 다리가 세 개가 아니라 이 삼족이 그러니까 친가, 외가, 처가. 삼족을 다 죽여버려요. 그거야. 삼세 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삼족을 다 멸한다인데 역사상 최악의 연좌제 사건이 이제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 때 이제 그 영락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베이징을 세팅하신 분이야. 근데 이 양반이 우리 수양대군 같이 자기 조카를 죽이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면서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잖아요.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뭘 시키냐면 당시 이제 명나라 최고의 대학자였던 방효유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와가지고 나를 찬양하는 글을 좀 써라 시킨 거야. 왜냐면 대학자가 글을 써주면은 명분이 생기잖아요. 정통성이. 쓰라고 나를 찬양하는 글을. 그 방효유가 뭐라고 썼냐면 딱 영락제 앞에서 도둑놈 새끼다. 네가 나라를 훔쳤지. 그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 영락제가 깜짝 놀라면서 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고. 다시 쓰라고. 다시 똑같이. 똑같이 쓰면 똑같이 이렇게 나 욕하는 거 쓰면
구족을 멸하겠다라고. 구족이요? 구족이 뭔지 알아요? 아홉 사돈의 팔촌. 그치. 이 친가, 외가, 처가잖아. 네. 각각별로 고조 할아버지부터 증손자까지 다 주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무덤도 판다는 얘기. 무덤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냥 실 담아요. 한 번만 똑같이 쓰면 구족을 멸하겠다 했는데 나는 10족을 멸한다고 하더라도 난 똑같이 쓰겠다. 그래서 이 도둑놈 새끼 또 쓴 거야. 어우, 진짜 저게 저런 분이 있으면 너무. 너무, 내 10족이야. 딱 이거예요, 지금. 장성태 케이스. 10족이 뭔지 알아요? 10족도 있어요? 9족 플러스 하나 더, 10족. 네. 친구까지 다 줘. 친구까지. 친구까지 다 줘. 친구까지. 연좌제네, 이게. 연좌제. 이런 케이스가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요. 장성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였는데 이렇게. 사실은 털려고 들면 거기다 줄 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죠. 대단한. 북한의 권력기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은 관련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제가 장성택 숙청시 멀타 북한 식당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유럽에 있는 외교관들이 정말 공포에 휩싸였어요. 매일 누가 불려나가고 또 북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속으로 차라리 저 사람들 탈북 좀 하지 했던 생각을 할 정도로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 평양에서 멀타 출정 나온 사람들 얘기로는 평양시 전체 공기가 공포에 휩싸여서 그냥 싸늘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그 멀타 건설회사 사장님이 그냥 장성태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송이 장씨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으로 불려 들어간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다고 조사받으러. 아니 그 고영환 선생님이 봤을 때는 장성택 그 경우에는 몇 쪽 정도로 보세요? 장성택하고 뭐 거의 사진 찍었다 그래서 끌려간 사람도 있다니까. 오, 그럼 14족 정도 되는구나. 장성택이가 이제 말한 것처럼 당 국제부에서 당 사업 시작해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그러니까 40년 동안 김정일하고 같이 2인자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겠어요. 사진 찍고 그거 싹 다 그냥 밥 먹고 사진 찍고 술 먹고 사진 찍는 사람들 다 그런 것 같죠. 잡아가는 방식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석고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자로 해서 이렇게 갔는데 석고댐? 예, 그 다리에 석고댐 하거든요. 아, 석고다. 석고로 붙여먹어. 그런 식으로 잡아갔어요. 진짜 기부수를 시킨 적이 있대요? 아, 전 말로만 들었는데 고영환 선생님 그때 세대 때는 기부수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기부수한 걸 봤어요. 저는 기부수한 걸 봤어요. 에티오피아의 연애 그 있잖아요, 원예. 꽃 키우는데 기술자로 나갔던 사람이 망명을 해서 한국대사관에 들어간 거야. 근데 에티오피아는 그때 굉장히 친북적인 국가니까 대사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 뽑아주지 않으면 당신하고 외교관계 끊는다. 근데 그때 무기공장도 지어주고 막 잘 좋을 때거든. 할 수 없이 내놨는데 나와서 여기를 쳐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에 아유. 여기다 기부스를 해가지고 온몸에 기부스라면 못 도망치잖아. 놀부야 뭐야.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쪽 다리 기부스란 거를 제가 평양 순환비행장에서 봤거든. 저게 에티오피아 원예기술자 그러니까 도망치려다 잡힌 사람. 수갑을 채우기에는 그렇죠. 많이 곤란하니 환자처럼 데려간다. 데려간다. 아니 지금 그래서 이제 보위부에 나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우리 또 한진명 네. 선생님 딱 집어가지고 자기 비판서를 써라. 그러니까 뭔가 이거 내가 찍힌 것이 아닌가라는 그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뭘까요? 예? 아니요. 술. 지금도 이번에 그 베트남에서 북미회담할 때도 따라오셨더라고요. 그게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좀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술을 먹였고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난이 대단히 좋아. 베트남 술은 또 굉장히 셉니다. 그 찰싹이 돼서 엄청 높게. 배정민이 내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첫째, 네가 죄가 없다는 건 안다. 근데 내가 너를 도와줄 순 없다. 같이 욕기니까. 돈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다치는 건 맞다. 이게 딱 새겨져 주는 거예요. 감사하신 분이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제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죄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라. 근데 제목. 그래. 이 사람도 이렇게만 돼주지 제목이 뭔지 안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옥할 집에서 아침에는 출근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출근하고 저녁에 있으면 퇴근이니까 퇴근 들어와서 술만 먹는 거예요. 또 앉아서. 어떻게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같이 뭐 미팅 가고 말하자면 뭐 가고
하는데 자기 업무에서 배제돼가지고 무슨 CDR 것도 당선되고 그 CDR 사진 이런 거 지우라는 거예요. 나서 밖에 나가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대사관 가게 되면 저 제일 무서운 게 베트남 비밀경찰이 아니고 북한 대사관 안에 CCTV가 있어요. 안전대표가 보는 CCTV 있는데 안전대표도 자기가 다 못 보니까 마누라 아들까지 다 그걸 지키는 거예요. 앉아서 24시간. 그러니까 이걸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 CCTV를. 아, 미치겠다.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군대 나갈 때 살짝 그 나무, 백양나무가 큰 나무, 망고나무에 있으니까 그걸 싹 이돌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돌아서 싹 남았는데 한국 대사관이 있었거든요. 그걸 롯데에. 그래서 거리야 한 차로 타면 한 1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거기 쫙 하면 한국 대사관. 북한 대사관에서? 근데 뭐 그때 당신은 대한민국이 반길지 안 반길지 모르잖아. 그 자체는. 그러니까 내 전화는 내 전화기 번호는 원래 들어가자마자 베트남 외무성에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걸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선구야 등록을 하거든요. 우리. 아 이거. 다른 전화니까 길가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 거기 옥수수 파는 그 아줌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화를 달랬거든요. 달래서 대한민국 대사관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아, 현명하시다. 그렇게 해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건 거예요. 아마 그 한국 대사관 번호를 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북한 사람인데 한국으로 가고 싶다. 탈북하고 싶다. 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뭘까요? 뭐지? 지금은 업무 시간이 종료되어 내일 업무 시간이 개시되면 다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응답기가 나온 거겠죠? 그때는 자동응답기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몰랐구나. 아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 들으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자동응답기였겠죠. 근데 황당한 게 좀 허무한 게 외교관이라는 신분도 못 밝히고 못 밝혔네. 전화를 그냥 끊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 탈북 시도 실패. 뭐 청운이가 없더라고요. 네. 연기를 해서 이야기했는데. 연기를 저렇게 하니까. 업무 시간 왜 업무 시간에 전화하셔야죠? 그럼 업무 시간에 모르셨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업무 시간이라 업무 하셔야지 어떻게 그 전화해요. 대사관이 6시까지 일을 보니까 6시 끝나서 나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존에는 못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 이후에 나갔는데 그렇게 상황이 맞다더니. 아니 왜 우리도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업무 시간 끝나고 병원 가면 병원 문 닫았잖아요. 그거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인증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집에 들어와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또 앉아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어요? 다시 들어왔죠. 또 다시. 지금은 이제 어떻게 움직일 수 없지. 아직까지는 움직일 수 없죠. 그러니까 사진만 하는 거죠. 지금 그 전에 다시 돌아와서 집에야만 있다가 안 되겠다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 문 열고 딱 들어오는 거 같아요. 누가 지금 뭐지? 이제는 막 잠 안 오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새벽 1시에 12월 27일이 됐어요. 그 헌법절이니까 업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날 그날 택해가지고 새벽에 나오게 됐거든요. 네. 나가서 택시를 한 두 분 갈아타고 기사님한테 제가 저 허지명 씨로 가자고 그랬어요. 허지명? 엄청 멀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그러니까요. 1700km 정도 됩니다. 한 1000불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100만 원, 130만 원. 1000불. 그러니까 택시비가 이 사람 돌게 택시비를요? 왜냐면 이게 뭐예요, 택시가 이렇게 길어서 1700km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호치민 쪽은 사계절 더운데요. 하노이 쪽은 사계절이 있어요.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 야. 그래서 구분을 식사를 시켰어요, 제가. 갑자기 가니까. 근데 배고프니까. 하여튼 구분한데 난 잘 보여야 되는 형편이 됐거든요. 지금 반대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먼 길 가야 되니까 밥 좀 먹고 가자고. 그러니까 그치 구분한데 식사시키고 그다음에 나와서 아 그래도 한번 전화해보자. 대한민국 대사관이다 하고 다시 그 사람 택시기사 전화로 한 거예요. 번호는 항상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네. 암송을 하고 있어요. 암송. 그래서 딱 보니까 새벽 1시 반쯤 2시쯤 됐거든요. 네.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거. 왜요? 근데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거. 왜요? 우리 대사관에서. 네, 그 사람이 아닌데?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네. 아니, 이게 난 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받는 거. 그러면 어디로 오라고 유도하시는 거예요, 어디 오라고. 아, 그때는 외교관이란 걸 밝혔습니까? 안 밝혔거든요, 그때도. 안 밝혔는데 가니까 벌써 알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의 정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전날 자동답기에 들어온 걸 듣고 비상근무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거 누군가 온다 하고 이제 다 조사를 끝내는 어느 정도 정보력을 느꼈나. 저한테 이렇게 영상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 영상이 어디서 땄는지는 궁금한 거예요 지금. 어떤 영상이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 외교관들이 북한 식당 가서 술 먹는 영상인데 어?
이렇게 엄청나게 대사가 국을 찍어서 뭐 너는 내 안에 걸었나? 와, 국소에서 알고 있는. 요게 지금 국어 안학에 이제 청사청국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외교관 가짜 외교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아 누구 누군지. 아 그래서 아 대한민국의 정부력은 대단하다. 와, 그도 저희도 그런 거 대단하지. 그걸 언제 다 옥수수 팔던 베트남 아줌마를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와, 나 옥수수 스탠바이. 만약 거기서 안 들었으면 다음에 야구르트 아줌마 들어가. 그러니까 아 야구르트도 지나갑니다. 아 옥수수에서 옥수수 스탠바이. 어, 이게 지금 외교관들이 좋은 정보. 사실 그 한진명 선생님 그 탈출이 얼마나 그때 이슈화가 됐냐면은 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오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트남 주재 북 외교관 망명, 어. 북한 당국 추적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그때 그 다 아시겠지만 외교관들은 그 정상적으로 집에 가져갈 집을 하나하나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쭉 마련해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 뭐 제습기 북한에 제습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걸 마련하고 여러 가지 다 준비했댔는데. 하나도 못 갖고 나왔거든요. 아니 지금 탈북 하는데 그게 제습기를 들고 어떻게 가는 거야? 아니 그게 다 피한 땅이잖아요. 금괴라면 모를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느낀 건데 어떤 유명한 외교관은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면서 컨테이너로 붙이고 자기 뒤따라가 온 사람. 컨테이너로 붙이고 자기 뒤따라가 온 사람. 이삿짐 붙이고. 대박이다. 내가 지금 대박이죠. 그런 사람이 있대요? 조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아, 세탁기랑 이불이랑 컨테이너 다. 비가 세탁기랑 다 보내고. 컨테이너로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오신 거예요. 컨테이너가 뭔지 알지? 대박. 아니 이런 경우가 있대요. 중동 어느 나라에 있던 외교관인데 중동 어느 나라에 있던 외교관인데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삿짐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어머 귀여워. 이삿짐이 뭔 소리냐? 나는 지금 사진 한 장 못 가지고 나왔는데 그치, 이 사람은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한 거야. 그 주소를 어떻게 했는데 그때 대한민국 통일부 앞 대한민국 통일부 앞 통일부 앞 야 최고다. 야, 그래가지고 통일부에 이삿짐이 왔다고 통지가 온 거예요. 인천항에서. 누구야 왜 이삿짐이 있냐. 그러니까 아 이게 딱 어떤 분이 듣고 아 이게 국정원에 연락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까지 온 거야. 그래서 가서 기심을 가도 찾아왔어요. 쇼파까지 다 가져왔어요. 제 쇼파만 가져온 게 아니라. 아 진짜 야 외교관들은 다르구나. 생각하는 게 달라요. 자, 한진명 선생님처럼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숙청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목숨을 걸고 탈출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이건 뭐 용기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니까. 그런데 해외 공간을 철수시킨다. 이거는 어떤 개인의 책임이나 잘못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북이라는 이건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행위잖아요. 그럼 어떤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 대사관 수가 자꾸 줄잖아요. 네. 줄지면 내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거야. 대사관 수가 30개쯤 되면 그렇지. 아 내가 3년 후에 이 나라를 꼭 나간다. 이게 되는데 이 30개가 10개밖에 안 되면 내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3분의 1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5개밖에 안 남으면 6분의 1로 줄어들고 근데 이미 나와서 자유를 맛봤어. 그리고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세상 냄새를 좀 맡았어요. 근데 이제 축소돼서 들어가잖아요. 아, 내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회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게 내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바늘 구멍처럼 좁아지고 있다. 외무성도 그에 따라서 기구가 축소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무성에서 나가면 출판사 가든 어딜 가든 갈 거 아니야. 뭐 하나 걸린 거 있으면 시골의 노동자, 임산사업소 노동자 같은 거로 가고 그럼 자기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내가 무릎 쓰고 그치. 내가 들어가서 잘못되면 노동자로 가면 그 집은 어차피 망하는 집 아니야. 그러니까 기대감이 아까, 없구나. 아까 저 한준명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잡혀서 들어가나 내가 도망쳐서 들어가나 가족이 받는 처벌은 똑같아. 뭐 김정은
독재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르던 거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탈북하는, 자녀들 때문에 탈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들 데리고 나가면 3, 4년 있으니까 이제 고등학생 되고 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전문이 와요. 또 소환된다. 아, 그냥 안 갈래요, 아빠. 엄마. 여기서 그냥 대학 나오려고요. 아, 모든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이 또 있고. 그리고 저녁에 밥 먹는데 선생. 아빠 우리 친구들이 아, 저 김정은 보고 미추광이래. 오.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들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고. 얘가 이제 6개월 1년 만에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얘가 종합대학이든 어딘 들어가서 아우 왜 김정은 보고 미추광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건 삼족이 아니라 구족을 멸하는. 와. 그러니까 아, 이런 애를 데리고 다닐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나는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오늘 외교관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야 이놈아. 라고 혼낼 수도 없잖아. 아, 혼내는데 걔가 말을 듣다 이미 머리가 다 변했는데. 아, 우리 집 애랑 똑같구나. 전 세계의 주민들. 와. 아, 이거 진짜 자식 때문에 이런 집들. 태영 의원도 아마 그랬을걸요. 예, 예. 태영 의원도 그렇게 공화국 사상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하니까 아. 뭐야 얘를 데리고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건데. 아.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몰래 SNS도 했거든요. 인터넷 사용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뭐 북한에서 왔다 이런 건 숨기고 그냥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만 올리면서 그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거를 들어가면 내가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스마트폰은 있지만 인터넷이 안 되는 문자 전화만 되는 걸 쓰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답답하죠. 아, 젊은 세대들에게 사실 이제 자유. 이거 뭐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저히 뭔가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건 분명한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그 사상적인 이유보다는 사실 이제 북한에서 해외로 나오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뇌물을 써서라도 북한에서 해외 밖으로 나오면 이제 돈벌이가 많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또 오라고 했을 때 돌아가지 않고 또 탈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더 많을 것 같은데. 내가 81년도 삼등석이한테 받았던 월급이 270달러. 그 당시에? 그 81년도에. 근데 지금은 그 태영호 공사가 올 때는 한 5,600달러를 받았다니까. 5,600달러를 돈으로 바꾸면 북한 돈으로 바꾸면 한 400만 원 정도가 돼요. 아. 북한 돈으로. 북한 돈. 그러면 북한 돈. 북한에서 벌었던 돈의 한 1,000배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버는 돈이. 오. 그러니까 생활 차이가 엄청난 데다가 약간 또 면세품도 팔아먹고 뭐 밀주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좀 사바사바 이런 걸 하면 들어갈 때 뭐 한 5만 불도 가지고 들어가고. 이게 북한에서 5만 불을 어떻게 만드니까. 1달러가 안 되는 돈을 벌어가지고 5만 달러를 만들려면 5만 개월을 벌어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그냥 모으기 다 안 쓰고 모아도 5만 개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니까 어쨌든 이게 경제생활이 사람 의식주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식구들 그래도 배고프지 않게 먹이고 그래도 맥주라도 한 잔씩 먹을 수 있고 콜라라도 한 잔씩 먹을 수 있는 생활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냥 강냉국수, 옥수수국수 한 그릇도 못 먹는 생활이 있는데 어느 생활을 택하겠어? 이쪽이요? 이쪽. 월급 얼마 받으셨어요, 그때? 저도 한 200에서 300 정도 오, 그 사이. 300불이요? 예. 300불이면 아, 300불. 그래봐야 30, 한 2, 3만 원이에요, 한 돈. 그렇죠. 그치. 밖에 나가서 식사 한번 하면 가죠. 한 최소 한 50불 정도 나갑니다. 샴페인이 40만 원인데. 그렇죠. 샴페인 값도 안 들어요. 그래서 최소 이제 미니멈으로 살아야 되니까 뭐 채소 같은 거 사는 아끼면서. 것도 1불, 2불 싼 거 찾아다니면서 맞아. 부인들이 사는 거예요. 출세했는데도. 예. 또 가족들도 거기서 무슨 일을 하나요? 따로? 아르바이트 일은 못합니다. 일은 못하고 요즘은 뭐 저 러시아 울라지보스톡 뭐 하바롭스크 이런 데서는 콩나물 장사한다고 해요. 두부 같은 거. 아니 왜? 외교관? 네, 외교관 부인들이. 콩나물은 정말 충격이네요. 그렇죠. 외교관 와이프가 콩나물하고 두부 만들어서 판다고? 한진명 씨는 어떻게 보면 네. 두부보다 늦게 좀 탈북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월급은 좀 더 많이 받으셨나요, 혹시? 최근에는 북한 재무성에서 달러로 주지 않고 유로로 생활비를 다줍니다. 유로. 그래서 제가 탔던 게 380유로 정도 탔거든요. 오. 그럼 많이 얼마, 타세요. 얼마예요 한국 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52만 원 달러. 52만 원이요? 밤에 한번 제가 근무를 서면서 밖에 쑥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밤에 청소를 쫙 하거든요. 그 아줌마한테 얼마 받는 거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팔 돋구해서. 그랬더니
제가 그때 386을 가서 바꾸면 400달러 됐거든요. 그분이 나보다 얼굴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청소부가. 네, 청소부가. 청소부가. 맞아. 그래서 야, 이 쪽팔리구나 하고 있는 그런 쪽이 있어요 지금. 뉴욕에 공사로 나갔던 분이 있어요. 북한 대표. 북한 대표. 뉴욕에 나가 있는 유엔 대표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대표부 전체 운영비를 자기가 받는데. 자기 개인 계좌에 있는 돈보다 적었다. 와, 야 대사 운영비가. 뉴욕인데? 뉴욕인데. 야. 월급 받죠? 월급. 나라에서 얘기. 말도 안 돼.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외교관들이 이제 뭐 탈출한다든지 망명하는 케이스가 이제 정치적 이유도 있고 경제적 이유도 있어요. 그래요? 정치적 이유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이제 탈레반 정권으로 넘어갔을 때 해외에 파견돼 있던 아프간 외교관들이 한 150명 이상이 집단 망명을 해버렸어요. 돌아갈 바짝 정부가 바뀌니까. 정부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비슷한 이게 비슷한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제외 공간이 지금 그 철수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북한도 기업적으로 봤을 땐 티오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지금 LA나 지금 뉴욕에 있는 그 코리아타운에 가보면 이상하게 이제 90년도 중반에 한국 기업 지사장과 지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눌러 앉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많아요. 왜냐하면 딱 봐서 그때 들었거든. 곧 IMF가 터진다. 그러면 또 지사 다 철수가 될 것이다. 그럴 바엔 눌러 앉자. 어차피 자녀들 들어가봤자 또 학업도 이 또 안 될 것이고 눌러 앉자. 라고 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북한 외교관들도 느낄 거예요, 지금. 어차피 북한 들어가 봤자 다시 나올 가능성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기회에 아예 그냥 눌러 앉자. 그걸로 봤을 때 아마 탈북 러시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네. 자, 이 해외 공간 철수를 하게 되면 그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게 됐는데 북한 정부에서 그걸 모를 리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공간을 철수한다. 사실은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결국 운영비, 돈의 문제인 건가요? 잘 모르는 분들은 외국 대사관은 상대국에서 운영 비용을 다 지원해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맨 땅이 자기 땅이잖아. 아닙니다. 그 외교관을 파견하는 나라에서 본국에서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올려야 돼요. 어머. 그 돈 없으면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비도 내야 돼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해외 공간에서는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눈치적으로 파티도 열어야 돼요. 다 돌아가면서 파티하는데 우리 순서는 한 번 넘길 수는 있지. 근데 계속 넘길 수는 없거든요. 그 비용도 돌리죠. 우도만 먹었어. 예, 외교관도 월급 줘야죠. 그리고 대사관 건물을 보수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보수 비용이 들잖아요. 전기 기사 같은 것도 비정기적으로 이제 회의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부가 추산을 했어요. 북한이 번듯한 해외 공간 하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일까를 우리 외교부가 추산을 했어요. 북한이 연간 최소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이상으로 들 것이 추정됐습니다. 공간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북한이 하나의 공간을 운영하려면 1년에 1억 3천만 원 정도 드는 셈입니다. 북한이 이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최소죠. 최소가 이거고. 한 세대 정도죠. 이게, 한 세대.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면 10만 불이라면 한 외교관 직원들이 8명 이상 나가 있는 나라. 3명, 4명 나가 있는 나라는 5만에서 6만 불이에요. 그래도 한 8천만 원 들어요. 한 7, 8천만 원 들었는데 순동이죠. 이게 북한하고 외교 관계가 좋은 동유럽 나라들은 자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집을 줄 테니까 너네도 땅하고 집을 줘. 그렇게 한 나라는 적어요. 나머지 나라들은 주재국 가서 집을 빌려서 렌트비를 내서 전기값 다 내면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1980년대 말까지는 김정일이가 당 자금에서 줬어요. 그래서 한참 잘 나갈 때는 북한 외교부 전체 예산이 3천만 불 정도가 됐어요. 한 360억? 그게 제일 잘 나갈 때예요. 근데 그게 돈이 점점 없어지고 고난의 행군 거치고 제재가 강해지니까 아 그러면 자력갱생하라. 뭐 국가도 자력갱생하는데 대사관도 자력갱생하라. 야. 그 원칙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뉴욕, 그다음에 뭐 제네바 이런 나라들은 또 통제를 강화해서 그 나라들은 돈을 보내요. 영국이랑 북한에서. 그런데 나머지 대다수 나라들은 어떤 기관을 끼고 무역기관이고 무역상사를 끼고 너네를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외교관으로 한두 명. 우리 대사관 쓰게 해줄게. 그 대신에 대사관 유지비를 너네가 내. 그래서 자력갱생 강고분투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김평일 대사가 동유럽에 나갔을 때 연회 차린 음식을 보니까 김밥하고 유부초밥, 오이 냉채, 닭고기 튀김,
그 네다섯 가지가 다예요. 아이고. 대사관 연회가. 네. 대사관 파티가. 대사관 파티가. 아. 하도 힘드니까 대사관에서 아줌마들 시켜서 나가서 물건 제일 싼 데 가서 유통기간 거의 된 거를 저녁에면 늦게 팔잖아요. 떨이 떨이. 프랑스 같은 데서도 늦게 팔아요. 맞아요. 그 시간에 덮쳐서 가서 대사관 아줌마들이 다 달라붙어서 요리를 해서 내놓는 게 북한 대사관 연회인데 우리가 대사관에 나갔을 때 제일 부러워했던 게 딴 나라 대사관들은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하고 쉐라톤 호텔에서 연회를 하잖아요. 우리만 관저도 대사관 청소 깨끗이 하고 아줌마들은 지지고 복구하더라고 정신없고 연회 오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돈은 대사관 용으로 뭐 이번에 연회하는데 500불밖에 쓰지 못한다. 그럼 500불로 100명, 200명을 어떻게 대접을 하냐고. 오병이어의 기적. 기적을 만들어야지. 물 한 잔씩 주워주세요. 물하고 이제 뻥튀기 같은 거. 솔방울로 총알도 만들었는데. 네, 맞아요. 우리나라 영국, 저는 중국 대사 공간에 가봤거든요. 요리사가 동파육을 내는데. 우와. 말도 못하는 식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나라 좀 폼 잡는 거에서는 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래야 다음 파티에도 또 기대를 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대접받는 곳에 더 자주 가려고 하고 그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아 이거 진종호 교수님.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철수 리스트 나온 거 보니까 결국 돈 없어서 철수하는 거네. 그렇죠. 이번에 철수한 나라들 쭉 보니까요. 대개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대개 이제 후진국 아니면 이제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외교관들이 정말로 거기서 뭐 장사를 하든 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이제 외화를 벌어가지고 자력갱생을 하는 게 가능하고 또 심지어는 돈을 벌어서 또 상납하는 것까지도 가능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위성 발사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핵 개발하고 하면서 그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감시 망의 수준이 각오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불법 활동하는 것도 여의치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비용을 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거거든요. 이걸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아프리카 나라들 많이 북한이 지원을 했었죠. 네. 한때는 네. 이제 남남 협조, 뭐 블록불가담 운동회, 김일성 생전 시에 네, 많이 지원하고 뭐 트랙터 주고. 그 농업 기술자들 나가고 군사 대표단 파견하고 했었죠. 북한이, 북한이 한때 잘 나갈 때 세네갈도 그 유명합니다. 우상 화물, 르네상스 뭐 해갖고 아, 이제 동상들 많이 동상 뭐 이런 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앙골라에서는 2017년에 뭐 이제 네 번 했다고 하고요. 대북 제재 때문입니다. 핵미사일 개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거든요. 네. 많은 그 제재를 같이 3자 제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도 많이 축소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외교 관계도 아마 대사관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김일성이 이제 살아있을 때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비동맹 체제에 이제 북한이 막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더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나라들하고 관계를 개선을 하면서 그때는 실리 외교보다는 되게 가치 중심의 외교를 했는데 당시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이 그럼요. 그리고 뭐 냉전이 해체되고 쭉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프리카 나라들이 보니까 한국이 훨씬 더 매력 있는 거예요. 한국이 훨씬 그 나라에 들어가서 원조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코리아 하면은 북한이 아니라 이제 한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실 외교관이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관계를 잘 맺는 것도 핵심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역 주민들의 지지는 뭐냐면은 이미 북한하고 한국이 체제 경쟁에서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한국이 이겼잖아요. 한국이 원조도 많이 해주고 한국이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서 뭐 운동장도 만들어주고 뭐 축구장도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점점 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이야기 되니까 유니세프를 비롯해서 이제 국제 그 구호 기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네네. 한국에서 들어가는 또 지원의 양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게 또 아무래도 영향을 또 줬겠죠. 그런 우리나라 또 그런 곳에서 우물 파주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물나게.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은 손을 잡죠. 제일 안타까운 건 그래요. 북한이 나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는 거. 그렇죠. 아, 왜 나가려고 그래요. 아, 가지 마 이래야 되는데. 북한에서의 그 외국 대사관 공관들은 뭐 외교적인 역할도 해야 되지만 이제 달러 벌어서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충성작업 만드는 것 때문에 불법적인 일도 손을 대게 되고 또 현지에서 또 그 범법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앞서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그럼 남아있는 공관들은 그러면 그래도 좀 돈이 된다
이게 생산성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나는 곳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의아를 봅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자. 외교관들의 눈물겨운 사육행생 노하우들을 제가 이 지도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아,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또 한진명 씨가 근무했었던 동남아 어디죠? 동남아 어디죠? 여기입니다. 일부러 그러지. 일부러 그러지. 캐릭터 잡느라고 일부러. 야, 그 캐릭터 유지하기 힘들겠어. 그러니까. 자, 여기서 어떤 걸로 돈을 버는지 뭘.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짜잔. 바로 짜잔. 농차네요. 농차. 자동차. 자동차로. 아니 근데 북한에 자동차 생산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어떻게? 없는데. 이게 이 자동차로 어떻게 외화를 벌까? 굉장히 궁금하죠. 네. 네. 북한 외교관들의 이 불법 외화 벌이 방법은 기상천외합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 대한민국 휴지진에게 딱 걸린 불법 외화 벌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외화를 벌어들인 건데 이 방법에 한진명 선생님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어머. 이 불법 외화벌이 현장에 얽힌 한지명 선생님이 얽힌 그 사건 저희가 증거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딱 걸렸어. 증거 영상. 외교 차량 NG. 대관 지우디엔 디컴까 엄마 대박이다. 번호판까지 팔았단 얘기야? 촬영을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아, 어디서 그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그걸 듣고 왔었어요. 야, 대포차를 만들어주네요. 왜냐면 외교관에게 면세 혜택이 있으니까 북한 외교관 입장에서는 면세가로 산 다음에 조금만 올려받아도 그게 다 불법 외화벌이 자금이 되는 거죠. 이야, 그래서 일명 외교 차량 면세 판매. 1년에 최대 30대 정도를 팔아서 150만 달러, 약 20억 가까이를 벌어들였다. 이런 추산도 나오고 있는데 대단한 거죠. 아니, 이게 차 파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 저 차가 지금 내 차거든요. 저 63159가. 그 저 차가 지금 내 차거든요. 예? 진짜요? 저 차는 내 차를 갖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뒤쳐서 59를 좀 지우던지. 어떻게 판 거예요, 이게? 누가 팠어요? 오케이, 차를 사는가. 1대1이에요, 세금이. 근데 북한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로커를 끼야 되는 거예요. 또 청주 돈을 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베트남 돈주한테 가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주는 누구도 안 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돈을 먼저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고 갖고 오면 그 차를 이제 말하자면 본지다 빼고 나머지를 나눠가지는데 밑에 나눠가지겠죠. 근데 한 50대가 지금 돌아다니거든요, 그게. 와. 북한 대사관 직원은 몇 명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사관 차량만 50대가 어떤 식으로나 돌아다니는. 요건은 무조건 대사관에 맞춰야 되죠. 네. 그러니까 직원으로 등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거예요. 내 차가 나고 전에 발령을 받고 딱 갔는데 간부처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베트남도 살기 좋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살기 좋아한다는 게 불법 돈이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나갔지.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쿠바나 캄보디아, 북한이 너무나도 차를 팔아먹으니까 본인이 외교관 좀 가지고 딱 와야 차 남보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대사하고 참사하고. 이제 네 외교관 좀 달라 하면 안 줄 것 같으니까 가자. 가더니 내 차라고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벌써. 차가 있어요, 벌써. 저끼리 다 한 거예요. 차 살 돈이 없는데.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사를 한번 찾아갈게요. 찾아가서 네. 대사관이 차 이때까지 많이 팔아먹지 않았나. 나 어제 딸랑 한 대인데 나 좀 수사하고 그랬지. 근데 이 수트를 꺼내놔요. 다 몽땅 뭐 무슨 명분이 있어요. 몽땅 뭐 충성자금 뭘 바치고 다 있더라고. 네. 그러면 논의가 이때까지 50대 이상 팔아먹은 거 네. 북한 노동단에 보고하겠다 그랬지. 신수하겠다는 건데. 신수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쫄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돈 가지고 간 거예요. 처음에 모르니까 5천 달러가 큰 줄 알았어요, 그때. 5천 달러? 받았지. 500만 원인데. 그 미국 속이가 아주머니가 이야기하는 게, 야, 저 참은 5만 달러는 받았을 거다, 네가. 무슨 5천 받고 아이냐, 네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속았어. 아주머니들 이해. 10배를 더 받았을 텐데. 아, 지금 이러면 한 2억 6천만 원 정도. SUV에 AMG. 예. 한 3억 가까이 되는 차거든요. 하루도 좀 뭔데 팔지? 대사관 앞에 있는 집 주는데 팔한 거. 그러니까 저 차가 대사관 앞에 딱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이다. 5만 달러가 계속 거기 있는 거야. 오지 않으면 욕심이 없어지겠는데. 아, 딱 서 있는 쪽에. 볼 때마다 화가 나겠네. 화나죠. 딱 대사관 앞에 서니까. 바로 옆에서 그냥. 지금은 내 무서워하나? 저게 마약이나? 보통 이제 더원이 되게 되면 하여튼 대사도 목 잘라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조심하죠. 그러니까 열대 했다면 지금 한대야지 지금은. 근데 싱가포르는요, 이게 국가청렴도가 세계적 수준이고 이거는 어려울 거예요. 싱가포르도 하죠. 아이고, 싱가포르 어려운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데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게 차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우리 중형 국산 중형 뭐 SUV가 한 3,500만이면은 베트남 한 5,600만, 싱가포르는 한 2억 정도. 맞아요. 싱가포르는 한 2억 정도. 맞아요. 예, 엄청나거나 차량 취득 권리증까지 1억. 해야 돼. 그래서 차 한 대 내가 딱 해서 하면은 그냥 나는 다른 돈벌이 안 하고. 그럼. 철수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 돈 가져가도 되거든요. 아, 그걸 뺏겼으니까 뭐 엄청난 거죠, 사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유, 근데. 이제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용하고 반역자 차이는 종이장 한 장 차이에요. 아.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자동차를 팔던 뭘 팔던 걸리지 않고 김정은한테 돈을 바치면 영웅이에요. 아. 근데 신문에 나거나 추방되는 일이 생기면 그건 반역자예요. 오 마이 갓. 안 걸리면 되는구나. 자. 다음은 이제 동남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네. 아 이번에는 또 이 웨어버리를 하는 곳이 또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아, 유럽. 이 유럽에서는 48만 달러 거의 6억 가량의 수익을 낸 곳입니다. 보시겠어요? 바로 뭐야? 자. 뭐예요? 장소대관입니다. 장소대관? 장소대관? 독일의 일인데 북한 대사관을 아예 그 유스 호스텔로 이용하거든요. 유스 호스텔이요? 대사관. 시티 호스텔 베를린. 실제로 이제 방문한 사람들 말에 따르면은 이제 건물에는 저렇게 시티 호스텔이라고 써 있고요. 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게 북한 대사관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모르지. 그러니까 대사관 건물에 인공기가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인공기는 저기서부터 한 20m, 30m 정도 떨어진 데서 연결을 못 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뒷바닥에 서 있으니까 다른 뭐 유스 호스텔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매체들에 따르면은 현지 업체가 북한 대사관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월에 4만 달러, 임대료 4만 달러를 주고 현지 업체가 그럴 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신박하네요. 그러기에는 수입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 일단 평점부터 전해드릴게요. 네. 평점이 있어요? 평점이 있어요. 진짜? 여행 예약 사이트에 이곳이 굉장히 소문이 났어요. 네. 700개가 넘는 후기가 달렸고요. 오, 평점 5점 만점에 3.5점 이상입니다. 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소스텔 3.5면 높은 건데. 만족스럽다는 후기인데 일단 위치가 너무 좋다. 매년 12만 명 이상 다녀간 인기 호스텔이고 두 번째가 숙박비가 저렴하다, 청결하다 등의 반응이 있습니다. 숙박비가 8인실 기준 1박에 10유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베를린 중에서도 반드시 가야 하는 네. 여행지와 인접한 노른자 땅에 저 북한 대사관이 있었는데 5층 건물에 침개를 몇 개 돌렸냐면 435개 침대를 돌렸어요. 5층이에요? 5층 건물에. 네. 그러니까 이 비발하다. 북한 대사관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유스 호스텔로 쓰는 게 낫죠. 그 외교 공관을 임대업으로 운영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은 제네바 협약 위반입니다. 일단 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아직까지 뭐 이 임대업을 하고 있는 실제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주 불가리아 북한 대사관이에요. 이 대사관 부지 안에 있는 건물과 또 조금 떨어져 있는 옛 공관 건물 두 개를 지금 임대업을 돌리고 있습니다. 테라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와! 어머머머머! 잡았죠! 예식장으로 지금 계획을 해줬습니다. 잡지, 매거진, 포토 촬영, 뮤직비디오, 파티까지 열고 있어요. 괜찮은데? 진짜로 괜찮아요. 네. 진짜. 아, 이제
파티를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시끄럽다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파티장으로 지금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불가리아가 또 어떤 나라입니까? 김일성의 맞아. 그 전쟁 고아를 제일 처음에 받아준 나라가 불가리아예요. 혈맹 관계였어요. 그래서 북한과 그거 문제는 우리가 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하세요라고 하면서 불가리아 정부는 발을 빼고 있어요. 자 이번엔 또 있습니다. 이번엔 구 박사님이 계셨던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한번 가보자. 아, 예. 아프리카에서 뭐 어떤? 아 여기서는 그런 것 같아요. 상아 같은 거, 네. 꿀 같은 거 이런 거 아닐까? 어 맞습니다. 와 오. 맞습니다. 와. 오. 아주 저질인 거죠. 그리고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건 아닙니까? 그럼요. 이 코끼리 상아를 팔아서. 연간 이 암시장에서 올린 최대 수익이 200억 달러, 그러니까 25조 원어치가 거래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과연 북한 외교관들은 이 중에서 얼마나 차지했을까?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단체인 초국가적 조직 범죄 방지 글로벌 계획 이 단체에 따르면 86년부터 30년간 상하와 코뿔소뿔 밀수 사건에 외교관이 개입된 건이 29건인데 그중 무려 18건에 북한 외교관이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우와. 이게 뭐 과거의 일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이제 있었거든요. 주 스위스 북한 대사 한대성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소 상하 19개, 그냥 코뿔소뿔 18개를 그 보스와나에서 뭐 남아공하고 짐바브웨를 거쳐가지고 모잠비크로 밀수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1992년에도 코뿔소뿔 그 다루다가 걸려가지고 그 당시 추방된 정력이 있거든요. 예. 이번에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조사받다 말고 그냥 바로 피신한 상태입니다. 이거 진짜 나쁜 짓입니다. 근데 사실 저게 이제 동남부 아프리카, 그러니까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 그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쪽이 코뿔소가 많이 나와요. 근데 코뿔소는 킬로그램당 어떤 때는 한 2,000불. 코뿔소 하나가 보통 한 2, 3kg 나갑니다. 이 뿌리. 그러니까 그 뿌리를 얻겠다고 코뿔소를 죽여요. 그래서 그걸 파가지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대사관에서 말려요. 그걸 이제 트렁크에다가 실어가지고 외교 신선물로 중국 쪽으로 보내면 진짜 나쁘다. 이게 홍콩이나 마카오 등지에서 이게 혈액암에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중국 사람들 거기 가면 그게 2, 3kg짜리 하나가 2, 30만 불씩 뛰어요. 그러니까 그게 갔다 오면 100배 남는 장사야. 100배. 이게 북한 대사관만 가져가면 떼돈을 버는 거야. 자기네 사람들도. 그러니까 총을 AK 소총 하나씩 북한이 준 거 많으니까 그걸 쏴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밀렵꾼들을 발견하면 헬리콥터로 잡아요, 이제. 무조건 사살하라 그러는데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저거. 그럼 저거 상하 장사를 조직적으로 했어요. 강석주가 자기가 그치. 있을 때 자기 말하자면 소기를 우간다로 내버린 거예요. 우간다 가서 다른 옆에 나라는 몽땅 소각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간 거예요. 이 나라만 딱 하라고. 판매처가 중국이거든요, 저거 다 몽땅. 중국 소환지부터 귀국하면서 이게 상하를 완전 포장해서 갖고 공항에 내린 거예요, 북경공항에. 상하가 이게 삐죽 나오지 않았어요. 그 뚫고 나간 거예요, 밖으로. 아이고. 그러니까 중국이 뭐 형제국이라 암만 봐주려고 해도 상하 뿌리가 이거 밖으로 나왔는데 그걸 다 봐줘. 보이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때 뉴스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현재. 그래서 혁명화가 됐거든요. 다음은 바로 남아시아입니다. 남아시아. 이 남아시아에서는 어떤 걸 파냐면은 불법적으로 활발히 지금 팔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고기와 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아시아 나라들에서 못 먹게 하는 나라가 있어. 소고기를 못 먹게 하든가,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든가. 그렇죠.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있어요. 제가 종교적 이슬람 신앙 때 이슬람 중에 있어요. 그럼 무슬림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파는 거야. 자기가 직접 도축장까지 하고 있어. 자기가 직접 도축장까지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술하고 같이 섞어서 파는 거야. 누구한테요? 주재국 사람들한테. 먹는 사람이 있군요. 아 먹는 사람 있죠. 회교들하고 무슬림이라 그래서 위스키 안 마십니까? 위스키 다 마시거든요. 근데 몰라. 그거를 딴 데서는 살 수가 없는데 저 북한 대사관 찾아가면 문 두들기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 조니워커 뭐 블랙 같은 거 100불짜리가 넘어가면
1000불 1500불이 되는 거예요. 1000불 1500불이 되는 거예요.